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 일평균 농도도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3.4도, 구미 23.5도, 안동 21.4도, 포항 23.6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주말도 대체로 맑아서 토요일인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14도 등 10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3도 등 20도에서 2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대구 기상청은 일요일 대구의 낮 기온이 20도에 머무는 것을 시작으로 다음 주부터는 낮에도 제법 쌀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관영 경북도지사와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 그리고 경북지역 시장 군수들이 오늘 경북도청에서 농어촌 국회의원 선거구 축소에 반대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시한이 임박하자 단순히 인구 편차를 절대 기준으로 삼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면서 이런 식으로 선거구가 획정되면 전국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경북에서 선거구가 축소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이팔 사기 사건을 설계한 혐의로 인터폴 적색 수배까지 내려졌다가 어제 구미에서 잡힌 배상혁 씨가 지난 2008년 11월 수배가 내려진 뒤 7년 동안 1억 원가량을 도피 자금으로 쓰며 서울, 경주, 경산 등을 돌아다녔고 아내와도 자주 접촉해 추가로 생활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단체는 경찰이 배 씨뿐 아니라 주요 범죄 관련자를 사실상 방치해온 것이 드러났다며 사법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대구 네트워크는 오늘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역사 교육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국제사회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시대착오적 발상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국정화 반대 의견서를 청와대에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에서는 지난 19일 역사학 전공 교수 40명이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를 선언하는 등 국정화 반대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문 광고를 보고 물건을 샀다가 교환이나 환불이 안 돼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노인들로 이 구제 방법을 몰라서 속앓이만 하고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천에 사는 조모 씨는 지난해 초 신문 광고에 나온 바지를 사기로 하고 안내된 계좌로 10만 원을 보냈지만 물건을 받지 못했습니다. 물건 시켰는데 안 와가지고 취소를 했는데 환불을 안 해줬어요. 그렇게 해놓고 전화라도 받으면 되는데 전화도 받지도 않고 또 전화를 한번 연결하면 막 성질이나 내고. 요즘 판매점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신문 광고로 제품을 홍보 판매하는 업체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신발과 의류, 샴푸, 건강보조식품, 의료기기 등 종류도 다양하고 대부분 계좌 송금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일부 업체들이 허위 과장 광고를 하거나 돈만 받고 물건을 안 보내주는가 하면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노인들로 피해 구제 방법을 모르거나 알리기를 꺼리는 사람들도 많아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단 1372 소비자 상담센터로 전화를 하셔서 가능하다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면 처리가 되고 사기로 판명될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신문 광고는 말 그대로 광고기 때문에 맹신하지 말고 가능하면 매장에서 직접 상품을 보고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식품 제조 허가가 없는 건강원 대표에게 의뢰해서 만든 더덕즙의 허가 번호와 소재지 등을 허위로 표시해서 6,200만 원어치를 판매한 48살 김모 씨와 이를 도운 건강원 대표 43살 배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배 씨는 대학 인증, 홍삼보다 성분 탁월 등의 허위 과장 광고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철길로 뛰어든 10대 장애인을 구하려다 열차에 치여 순직한 경주경찰서 소속 고 이기태 경감의 영결식이 오늘 경주경찰서 장으로 열렸습니다. 김치원 경북지방 경찰청장과 도내 22개 경찰서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영결식에서는 고별사 낭독 등이 이어져 주위를 숙연하게 했습니다. 1982년 경찰에 임관한 이 경감은 정년을 2년 앞두고 참배를 당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